지난해 7월 블룸버그 통신의 한 기사에 미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내용은 상하이에 기반을 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해서 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반도체 칩을 공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미국은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장비의 중국 유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7나노 공정에 성공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잘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된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미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입니다. 이 화웨이의 야심작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가 중국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진화 러먼도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에 출시된 이 스마트폰에는 이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SMIC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반도체 분석기관 테크인사이츠가 직접 이 스마트폰을 뜯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테크인사이츠는 이 반도체가 이 14나노보다는 훨씬 더 진화되어 있지만 이 TSMC의 5나노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에 이 SMIC의 7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한 칩이 사용된 것은 중국 반도체 업계가 EUV 리소그래피 장비 없이도 기술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도체 나노 공정의 아주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7나노 공정의 반도체를 공급한 것과 중국의 간판 기업 화웨이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에 반도체를 공급했다는 것은 중국 SMIC가 7나노 공정에서 수율 확보, 즉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도체 공정에서 이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양산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공개적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하기 전 2년여 전부터 암암리에 10나노 이하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의 중국 수출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SMIC의 7나노 반도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직후에는 이 장비 통제 기준을 14나노 이하로 더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고 이 다소 무리수라는 각국의 반응 속에서도 결국 이거를 관철시켰습니다. 하지만 SMIC가 이 모든 제재에도 불구하고 7나노 공정에 성공한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자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를 상당 기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면 사실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첨단 기기를 만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내부적으로 이 시진핑 체제 안에서 선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이번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제품 발표를 두고 미국의 극단적인 억압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이 중국인들의 애국심까지 맞물려서 이미 이 스마트폰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사들 사이에서는 향후 1년 동안 이 메이트 60 프로가 무려 1200만 대가 출하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반도체 나노 공정의 핵심인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길목을 막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SMIC가 EUV 장비 없이 7나노에 성공하면서 이 미국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SMIC가 EUV 장비를 몰래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TSMC도 7나노 공정에서는 EUV 장비 없이 7나노 공정과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렇다면 이 미국 정부의 제재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SMIC의 위협이 굉장히 커지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이번에는 바로 레거시, 즉 부형 반도체 분야입니다. 이 레거시 반도체는 정의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4나노 또는 28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뜻합니다. 자, 이 칩이 쓰이는 곳은 그야말로 방대한데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은 물론 분사 장비에도 상당수 들어갑니다. 이런 레거시 반도체는 사실 미국의 제재 영역이 아닙니다. 이 SMIC는 이 분야에서 막대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SMIC는 이미 2022년에 7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부분이 레거시 반도체 판매에 따른 것입니다. 자, 여기에 SMIC는 이 4개의 추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서 짓고 있는데 이 완공될 경우 칩 생산량이 현재의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나옵니다. 자, 이 같은 SMIC의 레거시 반도체 물량 공세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2의 태양광 패널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국가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의 제품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제품이 시장에서 점점 도태되고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레거시 반도체 분야를 중국이 장악한다면 이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나도 모르게 중국 반도체가 들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서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러먼드 상무장관도 최근에 이 중국에 갔다 오면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과잉 생산에 대응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을 대표하는 화웨이와 SMIC의 기술 진압, 그리고 이 두 회사 간의 기술 합작은 이 미중 기술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7나노 공정이 물론 이 TSMC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현재 3나노 공정에는 한 5년 정도가 뒤쳐져 있다고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자력으로 이런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미국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을 차례인데요. 과연 첨단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반격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